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하면 생각나는 방송이 뭐죠? 역시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사랑의 콜센터. 말하자면, 오늘입니다. 17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25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25회분이 방송되기 때문에 그동안 장장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끌어왔는데요. 사랑의 콜센터는 20% 전후의 높은 시청률을 찍으면서 시청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온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예능입니다. 타그 동시간대에 모든 말하자면 종편 그 지상파 모든 방송의 최고의 왕자 자리를 6개월 동안 지켜온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가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25회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그동안에 신청을 해왔던 전화 중에서 전화 연결에 실패했던 신청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고객 만족 AS 센터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전화번호, 그동안에 신청을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신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서 전화를 걸고 신청곡을 받는 방식으로 상반기 결산 특집 25회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방 대결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로 결정이 되면은 2020 올해죠? 올해 상반기 최우수 상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통큰 특전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심직 뽑기 방식으로 상품을 결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최우수 사원은 직접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특전을 준다고 합니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금일봉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6가 상반기 최우수상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전화번호를 음, 선정하고 연결하고 좋은 선곡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서 마스터 노래방 점수 아, 노래방 기기죠. 노래방 기기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 최우수상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노래방 점수에 따라서 1등 왕자부터 모욕탕 의자, 꼴찌 방바닥에 이르는 의자 서열이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미스터 트롯의 탑 6는 의자 뺏기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노래 부를 때마다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와 흥미, 과연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런 흥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상반기 최우수 사원이 될까요? 탑6 중에서 <laughs> 여러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뭐 우리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은 내가 응원하는 저 가수가 최우수상이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할 거예요. 이런 재미로 사랑의 콜센터 25회를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웅은또 해프닝을 벌입니다. 자, 임영웅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막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한분 골랐습니다. 이미 한분 골랐습니다. 하고 당차게 신청자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신청을 한... 전화번호인데, 그쪽에서 온 리콜이 전화번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명웅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래서 또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웅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런 당황하는 모습,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사랑의 콜센터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상반기를 결산을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완전히 포맷과 컨셉을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컨셉으로 팬들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10월부터는 더 재밌는 사랑의 콜센터, 더 높은 시청률을 찍는 사랑의 콜센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회와 다음 주 24일에 26회까지는 상반기 방식으로 이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고요. 10월부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홍보 보도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의 사랑의 콜센터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신청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반기 결산 특집을 준비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뜨거운 탑 식스 간의 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본방사수를 부탁해 왔습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가 20% 전후의 높은 시청률을 보인 것은 거의 신화와 같은 겁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끌어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 왕자를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10월부터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동안에 미스터트롯의 경연 그리고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이 제작진 말하자면 pd 작가들의 능력을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사랑의 콜센터 25회분 2020 상반기 결산 특집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